안녕하세요. 생생어처 플러스 리포터 민지선입니다. 아우, 지난주에 제가 이 이쁜 얼굴이 안 나와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금 놀라셨죠? 제가 조금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제가 오늘 기력을 회복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씩씩하게 왔으니까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할 건데, 피디님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제철 수산물로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요. 몸보신? 아, 진짜요? 아, 이것도 한 번씩 아플만 하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보신이니까 좋은 거겠죠? 일단 열심히 일을 하고 얼른 몸보신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안녕! 지금 보니까 배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오늘의 그 몸보신 할 수 있는 수산물이 뭔지 제가 어머님도 따라가서 한번 볼게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언제가? 오늘 근데 뭐 잡아오신 거예요? 대화 잡아왔죠. 아, 대하요? 네. 아, 오늘 요즘 대하철인가요? 네, 당연히 저는 대화 잡을 철이죠. 아,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못 잡으시고요. 아, 예. 조금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뭐 좀 도와드려도 돼요? 여기 어머니도 뭐 하시는데. 가르쳐주세요. 좀 가르쳐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들 보고 가르쳐달라니. 아, 그럴까요? 기술자야. 나는 기술자가 아니야. 진짜 기술자인데 슉슉 하시는데? 네. 꼬리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빨구리를 이 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파. 이렇게 해서 거꾸로 파면 되나? 아예. 똑바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잡는 법이 네.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아, 꼬리랑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아, 아. 약간 구부려져야 이 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버려졌잖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돌려. 네. 돌리면은 배송을 쓰고. 아, 이렇게요? 아, 네네. 떨어져도 안 되고 계속 떠야 돼. 아유,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엄청 크다. 엄청 커 보이세요? 수염까지 치면 나보다 큰 것 같아, 얼굴. 대하는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그물에서 떼어낸 직후 바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저 한편 쉬었다고 진짜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불량 안 뽑고? 와, 이거 잠깐 신기한 게 하나 먹어봐. 진짜요? 네. 우와. 근데 손가락이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거 껍데기 까만 데 껍데기 까다보고 우와. 주시는 거예요? 우와. 엄청 소중할 것 같아. 이게 그냥 이런 특집이나 어디서 먹어본 생새랑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크기 보셨죠? 엄청 큰 거? 저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몸보신을 제대로 할 시간이 왔어요. 아, 여기 사장님 거 보이세요, 이거? 새우탕, 그 다음에 이거 튀김도 있고 새우장도 있고 하이라이트 소금구이. 그냥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오! 이 특히 탕 냄새가 밖에 오긴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걸 먹어보려고. 이게 이제 원조잖아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 열어서 먹어볼게요. 뜨거워. 뜨거운데? 난리 나네. 자, 제일 큰 걸로 한번 골라서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크다. 아까 얼굴에다 이렇게 댔었잖아요. 꼬리 이게 수염도 엄청 길고.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맛있는 거 먹으려면 참아야 돼. 아, 뜨거워, 뜨거워. 손 내려가면서 딱 새우입니다. 이거는 소금구이니까 뭐 다른 초장 찍지 않고 그냥 먼저 먹어볼게요. 어때요? 부여봐.
기다려봐요. 일단 제가 먹고 한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크니까 이만큼 반자 잘라먹었는데도 입안에 가득 차요. 그리고 이 소금에 구운 거를 약간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맛있고 담백하고. 이제 요거 대망의 국물, 아까 그 침샘 자극의 원인이었던 대하탕 먹어볼게요. 아, 진짜 아까부터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자, 새우 하나랑 이따 냄새. 아,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네. 나 정말 미치겠네. 일단은 대하탕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맛, 나를 미치게 하는 국물맛. 이거는 약간 냄새는 사실 매운탕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그 일반 생선 머리를 넣은 매운탕 맛이랑은 달라요. 왜냐면 새우의 단맛이 나와서 이게 그런 뭐 설탕이나 물엿의 그런 단맛이 아니라 적당하게 뭔가 이 건강해질 것 같은 단맛? 끝에 뒷맛이 단맛이 싹 돌면서 계속 먹고 싶게 하는 맛이고, 일단 그냥 취향이 다르실 거잖아요. 담백한 걸 좋아하신다 하면은 소금구이 드시면 될 것 같고, 얇큰하게 해가지고 가족분들 이렇게 딱 한 장 걸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대하탕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먹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릴 것 같고,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오셔가지고 요거 두 개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 너무 신나네요. 맛도 으뜸, 영양도 으뜸. 제철 맞은 서해 바다의 보물 대하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